알리올리오를 집에서도 이태리 셰프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탈리아어로 스파게티 알리오에 올리오란 말은 마늘 기름 스파게티라는 뜻이다. 또 한국에서 감바스 파스타라고 하면 스페인어로 감바스 알 아히오 파스타라는 뜻인데, 여기서 감바스는 새우, 아히오는 마늘이란 뜻이다. 오늘은 새우가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 즉 감베리 알리오 올리오에 페페론치노라는 이탈리 파스타를 만들어 봐야겠다. 페페론치노는 작고 매운 이태리 고추를 뜻한다. 이태리 정통 셰프들이 알리오에 올리오를 만드는 비법을 그대로 재현해 본다. 먼저 원하는 양만큼의 새우에 소금 후추 간을 한 다음 올리브 기름을 두른 팬에서 구워준다. 보통 마늘은 1인분당 6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반은 편마늘, 반은 으깬마늘을 준비한다. 편마늘은 잘 타지 않고 다진 마늘은 풍미를 더 강하게 살려준다. 중불로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준비한 마늘을 모두 올려준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때 옆에서 파스타를 같이 삶아줘야 되기 때문이다. 물이 끓기 전에 물량의 1%에 해당하는 소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1%를 정확하게 하기 쉽지 않으면 그냥 충분히 넣어준다. 이때 올리브오일도 같이 몇 방울 넣어준다. 마늘을 볶고 있는 팬에는 페퍼론치노와 할라피뇨, 아니면 그와 비슷한 고추들을 썰어서 넣어준다. 여기서 한 가지, 대부분 이탈리 파스타의 포장지를 보면 쿠킹타임과 알덴테라는 말이 나온다. 알덴테는 국수의 맛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국수를 삶아줘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덴테보다 2분 부족한 시간 동안 먼저 국수를 삶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 팬에서 다른 재료들과 함께 국수를 볶아줘야 할 시간이 2분이기 때문이다. 알덴테 2분 전이 되면 국자로 면수를 두 번 정도 팬에 부어주고 국수도 건져서 옮겨준다. 알덴테 나머지 2분은 올리브 기름 속에서 국수를 얌전히 뒤집으며 익혀준다. 그 2분이 채워지면 고추 조각들을 빼내고 불을 꺼준다. 불을 끄자마자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짜면 면수를 더 부어준다. 자, 이제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2분까지 만테카레라는 작업을 해준다. 만테카레는 국수를 뒤집어주고 팬을 들썩여가며 지금까지 준비한 갈릭 소스가 국수에 잘 배어들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다. 불을 끄자마자 파슬리 가루가 아니라 생 파슬리를 넣어준다. 불을 끄고 파슬리를 넣었으면 이제 간을 보고 만테카레를 실시한다. 파스타를 접시에 잘 담고 팬에 남은 소스를 부어준다. 파마산 치즈는 진짜 치즈를 사다가 갈아서 넣는다. 미리 준비해둔 새우를 가니쉬하면 완성이다.